모아 영끌 초대석 별에서 온 그대. 예능이면 예능, 각종 진행에 먹방에 연기까지, 게다가 라이브 커머스 보니까 농부님들을 위해서 장사도 너무너무 잘해요. 진짜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 네. 잘합니다. 그야말로 전천후로 국악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있는 소리뿐이죠. 새 봄,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자, 나니나니 김나니 씨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꾼 김나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와. 봐도 항상 네. 반갑고 네. 기분 네. 좋아지는 또 아.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나니 씨. 아유.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진짜 많이 기다리셨어요. 인사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저를 그동안 안 불러주셨는지. 1년 반 만인가요? 예, 너무 네. 섭섭합니다. 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바투 청취자 여러분들, 저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오늘 또 머리에 이렇게 각인시켜드리고 네. 제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아, 예. 아니,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섭외 전화 넣었을 텐데 바쁘셔서 못 나오신 거 아닙니까? 절대 온 적 없어요. 네. 뭐 그런 말로 뭐 이렇게 막 뭐 무마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아니, 봄 개편을 맞아서 네. 우리 또 첫 손님으로 모셨는데 일단은 바투가 사실 이렇게 또 오래 장수할 줄은 모르셨죠. 와, 아니 근데 워낙 두 분의 네. 이 호흡이 또 좋으시고 워낙 재밌게 잘하셔서 오래 갈 거는 알았는데 뭐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뭐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저도 요즘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개편 전에 좀 피디님께 미리 제가 예. 예,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나 예. 아, 그런 아쉬운 좀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셨구나. 네. 아니 근데 항상 나니 씨는 네. 바빠. 언제나 바쁘다는 그렇지. 인식이 우리한테 우리는 있어요. 항상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항상 바쁘고 약간 그런 척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치 이게 약간 폐해 네, 뿌린만큼 네, 거둔다고 그러니까, 아, 얘는 네. 바쁠 거야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그 섭외 리스트에서 그러니까. 제외를 해버리고 올라오다가도, 어차피 안 되겠지 이러면서 맞아요. 네. 그거예요. 올라오다가도 아 이분은 너무 바쁘잖아 그렇지. 이렇게 아. 되는 거. 근데 요즘은 좀 한가해졌다고요? 많이 한가해요. 많이 한가합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의 어떤 한가함에 대해서도 네.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아, 한가함에 대해서. 아 그러면 네. 오늘 많이 변하셨는데 네. 오늘 영업을 좀 하신다라고 그렇죠 봐도 됩니까? 맞아요 그러면 초심으로 좀 돌아오셨네요. 그럼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사실 전국구 스타로 예. 이렇게 좀 뛰어들려고 했는데 이제 신입이라고 신입 이렇게 예, 예.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그렇게 바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그래? 의아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우리 저기 나니 씨가 정말 많은 활동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니 씨가 지금 한가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나니 씨의 기준에서 그렇지. 누가 봐도 네. 지금 나니 씨 드라마 했죠. 그렇지. 예능 네. 하고 있죠. 네. 게다가 조선판 스타 그렇지. 경연 프로그램 또 맞아. 심사위원까지 맞아. 하셨죠.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세 탕은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겨우 한 탕. 맞아. 하루에 한 건 한다. 그래서 한가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예. 그렇게 또 인식이 좀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하지 마. 불편해? 아니요. 예, 계속하세요. 네. 왜 자꾸 이렇게 제 눈치를 보고 그러세요, 오빠들. 예. 알겠습니다. 눈치 좀 그만 보세요. 예. 냅도 내 마음이야. 내가 내 성격상 눈치 본다는데. 예. 아, 어쨌든 새로운 앨범을 또 네. 이제 준비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저는 나인 씨가 진짜 과연 새로운 앨범 어떤 예. 그 장르? 어떤 파격을 또 과연 이번에 맞아요. 그 이뤄내셨을지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사실 진짜 많은 분들도 아니고 이제 그 소수의 분들이 네. 제가 앨범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왜냐면 이제 제가 뭐 이제 다양한 작업들은 또 해왔으니까 예. 당연히 앨범이 있겠거니라고 그치. 생각하시고 맞아요. 찾아보시면 없고 뭐 이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네. 저도 이제 이 활동을 해오면서 늘 고민했죠. 앨범 내고 싶다는 생각도 늘 했었고 그리고 제가 불과 아마 저번에 저희가 바투에서 만났을 때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뭐 기억은 제대로 안 납니다만 재작년에 2020년에 20년에도 아마 앨범 내고 싶고 완창하고 싶다라고 맞아요. 분명히 공약을 걸고 제가 갔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어느덧 십몇 년이 흘러서 이제야 겨우 이제 진짜 앨범을 이제
내게 됐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으나 소리꾼 김난이보다는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김난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담은 사람으로서 김난이가 아니라 인간 김난이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담은 그런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네. 양평 주민 그냥 김난이로서. 그렇게 그러니까 혼나는 거야. 제 거주 지역을 그렇게 마음대로 밝힐 그러니까. 수는 없대요. 예, 양평 예. 주민 여러분들. 예. 아 저는 맨날 부천 이상하라고 하죠. 저는 신월동 김봉에 이렇게. 야. 그냥 저는 그렇게 말해서. 예, 저도 막 싫다 그랬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굳이, 하더라고요. 굳이 예, 굳이 그렇게 예. 하길래. 그러면 예.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진달래님께서. 오, 네네네. 기대가 됩니다 하시면서 가요풍인가요? 어떤 저기 느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 두 곡이 나올 예정인데요. 아. 한 곡은 거의 이제 소리에 판소리에 좀 가까운 네. 네, 전통곡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고 한 곡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재즈? 재즈? 예, 재즈 약간 느낌. 재즈 느낌의 곡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 오늘 우리 나니 씨가 귀한 분이 라이브를 오늘 해주시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거를 들려주실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곡이 좀 나오고 나왔으면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최초 공개할 마음도 있었는데 네.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어가지고 오늘 좀 날씨에 맞는 곡을 한번 선곡해봤어요. 뭐 나중에 새 앨범 나오면 그때 또 나오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라이브 오늘은 그러면 하지 말고 오늘? 다음에. 아 오늘 라이브 안 한다고? 아니. 아 그래요? 지금 우리 감독님이 치워, 지금 치워. 세팅 다 해놨는데. 치워. 이거 아 치워. 치우세요. 네. 너무 아쉬워서 씨, 그래요 제가. 아, 죄송한데 네. 오늘 초심 방송입니다. 아, 네네네네. 맞다. 초심 방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권좌에 있는 네네네네. 오늘 김난이를 네. 버리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막 데뷔를 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뭐든 막 하려고 하는. 네네. 어떤 그런 거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불렀던 곡인데요, 여러분들 사랑가를 네, 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너무 잘 맞아요. 그냥 사랑가입니까? 그 판소리 사랑가 맞죠? MR에 할 거예요. 아 MR에 네. MR이 준비가 돼 있어요. 네네네 MR에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힘들다. 광석 씨 잘 풀리고 있어요. 방송 잘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아주 좋아요. 아 난 난이 씨가 무섭거든. 눈치를 너무 보네. 그래서 아 너무 착하고 좋은데 오빠 이러면 내가 그냥 막 겁이 나. 왜? 아니 난이 씨가 얼마나 착하고. 아니 그 맞아. 그거는 얼마나 진짜. 따뜻하고. 아 그거는 맞아. 네, 마음 씨가 얼마나 고운데. 착해. 자. 자, 혹시 오해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준비를 하셨습니다. 준비가 다 되셨어요. 네. 자, 라이브로 청해 주시는 우리 김난이 씨 노래 사랑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여 춘향과 몽룡이 사랑가로 노니 난이 이리 오너라 업고 놀랴 이리 오너라 업고 놀랴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고 나한테 사랑이야 이 내 사랑아
나도 널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 아이고 도련님, 도련님을 무거워서 어찌없는단 말씀이오. 내 양발을 네 어깨에다 얹고 징검 걸어다니면 그 속에는 재미진 일이 참 많지야. 둥둥둥 내 낭군, 어허 둥둥 내 낭군, 도련님을 업고 노니 호자가 절로 나가 부영자야 그 모란화 참화 풍접이 졸시고 소상 통정 칠백길 생보와도 졸호도구나 김나니입니다. 이게 진짜 에너지가 있습니다. 와, 아우, 예, 김나니의 노래 라이브였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예. 아우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유튜브에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 끝에 이 노래 감정 잡고 멋있게 해주시고 이제 마이크를 다시 제자리에 이렇게 꽂아주실 때 그 표정이 일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 요런 표정. 너무 귀여웠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이 사랑가는 사실 봄날뿐만 아니라 사계 언제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니 씨 혹시 지금 요즘 그렇게 바쁘시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 국악 FM 들어가서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지금 빨리 해주세요.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새 앨범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 정말요? 네. 언제 나올지 그리고 사랑가처럼 이렇게 사계절 언제 들어도 좋은 음악인 건지. 사실은 그리고 아까 전에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네. 말 좀 드리고. 아니 잠깐만. 이거 하나. 아까 인간 김난이로서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다. 그거에 대한 약간 뭐랄까요? 힌트? 힌트. 예, 그만큼이라도. 이게 이제 바투 지금 분위기에 어울릴 얘기일지를 모르겠어서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자 일단 발매는 사실 제 목표는 3월이었어요. 3월. 왜냐하면 이게 따뜻해지기 전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어서 최대한 빨리 해야지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맞추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4월 말 안에는 무조건 제가 발매를 하는 걸로 좀 넉넉히 잡아도 돼요. 안 돼요. 5월에 이제 더워지기 때문에 더울 때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워지기 전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때 그 날씨와 감성이 맞는 음악을 4월 맞아요. 그래서 4월 안에는 꼭 발매가 되도록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뭐 물어보셨죠? 세 가지였는데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인간 김난이의 어떤 메시지 어떤 유의 메시지일까가 궁금해요. 사실 이 앨범의 두 곡 다 이제 이번에 제가 작사를 했어요. 글을 직접 쓰셨어요? 네, 직접 작사를 했는데 사실 많이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분들께 뭐 TV를 통해서 혹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저의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밝고, 굉장히 밝고 에너지 밝고 좋고. 또 장난기도 많고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김난이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우울함이 있어. 맞아요. 우울은 아닐 테고 조용한 생각이겠지. 사람은 누구나 우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할 텐데 어쨌든 저도 이제 그렇게 활동하는 김난이도 있지만 그 외에 삶을 또 이겨내고 또 살아내야 하는 김난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었던 것들을 조금 글로 작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아니 김난이가 앨범을 냈는데 이런 곡이라고? 라고 아마 조금 놀라지 않으실까. 당연히 유쾌하고 밝고 에너지 있고 뭔가 그런 음악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떤 사유의 공간에서 나온 가사들이겠네요. 네, 그래서 앨범이 딱히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조금 무거워서 좀 잘 될 것 같진 않고 이걸 어디 가서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개인 소장? 개인 소장하네요. 그렇긴 한데 제가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었던 그게 지금 네구나. 왜냐면 맞아요. 그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지금의 어떤 감성과 맞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이제 생각. 그 이야기를 할 용기가 또 생겼고 그래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이미 좋네요. 그러세요? 왜냐면 그 2020년에 같이 이제 작업을 했었잖아요. 공중연화. 같이 공연할 때도 사실 제가 알던 난이 씨는 진짜 밝았는데 아니 알면 알수록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냥 저 혼자 그런 생각했었어요. 야 사람 진짜 괜찮다. 이 사람이 진짜 진국이구나. 잘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깊이도 있구나. 아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랬으면은 또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죠. 그렇죠. 깊이감이 있으니까. 지금 문자로도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자로도 우리 김난희 씨 아름다운 소리 사랑과 잘 들었고 말씀도 멋있대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 소리꾼 김난희 씨께서 또 국악 경연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사실 또 같은 동료이고 또 뭐 선후배 관계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전 개인적으로 되게 부담도 많이 되고 감동도 많이 받고 또 하나는 어떤 숙제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도 되게 어렵고 신중함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되게 그러니까 심사위원으로 섭외가 들어왔을 때 고민도 많았을 것 같고 등등등등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를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섭외가 왔을 때는 심사위원으로 섭외가 온 건 아니었고요.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도와주는 이런 쪽으로 저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기 때문에 수락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제가 심사로. 역해주다 보니까 점점 중추적인 역할로. 그래서 처음에 멘토 역할이었다가 이게 이제 심사위원이 된 거라서 진짜. 처음부터 만약에 심사위원이었다면 그럼 그때는 발을 빼기가 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제가 감히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래 열심히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매 그 녹화 때마다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들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 위에서 이제 노래 부르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왜 저런 노래를 부르는지 왜 저렇게 부르는지 왜 떠는지 막 이런 것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되는 거죠. 제가 심사의 역할로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떨고 같이 힘들고 막 이런 감정의 그 소용돌이를 계속 겪느라고
매 녹화가 되게 힘들었고 심적으로 그리고, 정말 부담이 네 맞아요 있겠네요, 그리고 막 저의 선생님 뻘의 선배님들도 이렇게 나오시고 아. 이러시면 제가 막 몸줄 바를 모르겠고 네,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그만큼 굉장히 또 보람도 있었고 제가 마지막 거의 이제 가서 거꾸로 프로젝트랑 같이 또 콜라보 예, 예, 같이 예. 했었거든요 그쵸. 그때 거꾸로 프로젝트는 아무도 안 울었는데 끝나고 저 혼자 울었어요. 너무 잘했다. 아니, 아니야. 아니요. 너무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저 혼자 울고 네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니, 그랬을 것 같아. 네, 진짜. 네, 네, 네. 근데 그건 진짜 연기로 못하는 그렇죠, 영역 맞아요. 아닙니까? 네. 저도 그래서 쓱 보고 그냥 그 뭐랄까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너무 얼굴이 무거워 보이더라고. 어 맞아요. 네, 그 저 자리에 있지만은 아 힘들겠다. 네. 그리고 지금 와서 막 이렇게 안 한다고 하기도 뭐하고 사람마다 자기의 입장이라는 게 있을 거고 원치 않지만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등등등등이 그냥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심사위원석에서 말씀하신 것들도 정말 심사숙고하여 말씀하시고 어쨌든 방송에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프로그램 끝났으니까. 네. 나는 어떤 팀이 가장 그래도 인상 깊더라. 아 어떤 팀이? 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 어떤 성향이랄지 취향일 수도 있고 아. 아니면은 그 뭐 순위에 상관없이 오. 뭐 감동을 받았다든지. 그냥 진짜 취향이니까 네. 정답은 네. 없는 거고. 저는 사실 근데 그 우승하신 김산옥 선생님. 이 처음 1라운드 나오셨을 때부터 아, 저분 노래 너무 잘하신다. 잘하신다. 네, 산옥 쌤이 정말 1등 하셔서 네. 아,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저는 좀 네, 개인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저는 네. 딱 그 살아있는 네. 네. 느낌이. 네, 네. 그래요. 네. 근데 확실히 감이 좋아요. 그러니 씨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과도 어떤 걸로 소통해야 될지를 잘 아는데. 어쨌든 이번에 새 앨범은 장사가 잘 될지 네. 모르겠다. 아, 네. 장 본인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예, 예. 예견했으니까 우리가 기획할 때부터 사실 알거든. 안 될 겁니다. 이거는 될지 안 될지를 대충 아는데 안 되더라도 난 내 이야기 한번 해보겠다. 근데 진짜 후회 없어요. 후회 없어. 언젠가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후회 없는데 진짜 잘 된다면 제가 앞으로 더 뼈를 깎는 그런 예, 노력으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근데 그렇게 바쁘게 어쨌든 작년 한 해도 또 쭉 살아오셨는데 예. 보니까 연말에 또 신곡을 발표를 뱅더. 하셨어요. 뱅더. 커먼 그라운드하고 네. 뱅더. 그라운드. 네. 네. 이것도 뮤직비디오도 찍으셨죠? 네 맞습니다. 완전 뱅더예요. 완전. 칭찬이죠. 칭찬이죠. 캐릭터에 몰입했다. 근데 나니 씨가 네. 심청이라 하면 그냥 심청이고 네. 뱅더라 하면 그냥 뱅더이고 월매라 하면 그냥 월매고. 네. 네. 진짜 맡으면 그냥 다 100% 네, 카멜레온 같고 천의 네. 얼굴을 가진 정말 120% 항상 예, 실력을 발휘하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이런 또 명곡이 탄생한 겁니까? 아 사실 커먼그라운드랑 만나게 된 것도 다 국악방송 덕분입니다 예, 저희가 국악방송에서 그 난감한 애를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또 이제 국악방송에서 해주셨는데 예. 그때 커먼그라운드랑 만나게 됐어요 예. 그때 연이 됐군요 예, 우리 또 심영석 감독님께서 또 이제 다리를 놔주셨고 오작교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나게 돼서 두 번째 곡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뺑덕이라는 곡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예. 좋아요. 예. 네,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면 되니까. 네네네. 자 어쨌든 이 곡 안에 또 국악방송의 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예. 몇 퍼센트를 챙겨가야 될지는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나니의 노래 커먼 그라운드 연주로 뺑덕 들어보시죠. 흉악한 호러미 하나가 있으되 이름은 뺑덕이네요 별호는 뺑 이름은 뺑덕이네요 별호는 뺑 밤이면은 마을 돌고 낮이면은 낮잠 자기 살펴 죽고
떡 싸먹고 면 퍼주고 엿 싸먹고 여자 보면 내외 호고 남자 보면은 빵 끄덕고 콕 큰 총각 술 사주기 빚죽으면 빚죽어고 빚죽으면 빚죽어 일라너기 남은 왜 잠자는니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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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봉창문에다 입을 내고 풀이야 그라운드의 연주로 그리고 김나니의 노래로 뺑덕 듣고 왔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네. 노래 좋대요. 진달래님이. 오, 정말요? 노래가 너무 좋다.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돼요? 락킹? 펑크. 펑크? 펑크. 네. 아. 네. 아니 제가 이 커먼 그라운드랑 네. 그 같이 이제 계속 작업을 했잖아요. 네. 아니 펑크랑 이렇게 판소리랑 잘 어울릴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고 그리고 제가 이 뺑덕을 하면서 이 곡을 하면서 댄스 가수로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춤도 춤 박수 춤 있어. 혼자 박수 춤 있어. 같이 거들어서. 네.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만은 댄스 가수 댄서다. 댄스 신인 가수 김나니로서 무대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댄스가 있어요? 그렇죠. 댄스가 있어요.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춤은 뭐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배웠어요. 제가. 네. 네. 저희 그 락킹이라고 요즘 예. 되게 핫한 춤 아시나요? 예. 그래서 락앤롤 크루라는 팀이랑 저희가 또 같이 예 이번에 뮤비에 같이 출연하신 예, 예. 예, 댄서분들이신데 그분들께 손수 제가 또 배워가지고 예 배워가지고 우와. 여기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어떡하지? 아니, 보이는 라디오인데 할 수 있어요. 음악 다시 틀어드릴게요. 예, 음악 좀 넣어주세요. 예, 그런 거 아무 걱정하지 마. 예, 예. 감독님 사실, 괜찮죠? 예, 예. 그, 뭐 카메라 잡는데 문제 없으시죠? 예. 이 곡이 또 나가도 되나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나갔던 거라서 아, 조금만 근데, 조금만 하면 되니까 아, 괜찮아요. 네네네. 로고만큼만 틀면 되지. 예, 예. 예, 예. 그래 그래 그래요. 자.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이어폰. 아, 맞배기로, 맞배기로. 예, 예. 살아있는. 일단 팔, 다리가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같이 놀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소위 통나무라 그러는데. 혹시 에이. 보이는 라디오 몇 분이나 보고 계시죠? 네, 우리 지금 네. 어마어마합니다. 많이 봐요. 자, 한번 봅시다. 동접자가. 아, 동접자. 아, 네. 발표하진 않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어마어마합니다. 네네네. 정말. 네네. 일단은. 아, 한 자릿수는 아니라는 거. 요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그 덩국콩으로는 몇 분이 모실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어쨌든, 나니 씨는 소리꾼인데. 네. 제가 이제 같이 작품할 때도 봤지만 연기도 정말 너무 잘하고요. 아유. 카메라 연기랑 또 무대 연기는 다르잖아요. 카메라 연기는 또 그대로 다시 잘하시고 게다가 춤도 잘 추시고 아니 네? 지금 몇 가지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나요? 예. 네. 왜 이렇게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아니, 화나신 것 같은데. 너무 다 가지신 거 아니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있어요. 생각하기에 아, 나 이 부분은 좀 부족하더라. 아.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신인의 마음이니까. 나 이것만큼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아.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통은 해도 네. 해도 늘 부족한 것 같아서 아. 네. 모두 하는 생각이라 예, 그거는 일단 1번인 것 같고 네. 늘 영순위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사실은 다른 것도 다 뭐 연기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드라마 연기, 무대 연기, 노래 뭐 다른 이제 뭐 다양하게 제가 하고 있잖아요. 엄청 하죠. 진짜 이건 겸손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늘 다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더 노력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도 가끔 예전에 저의 영상이나 뭐 저의 예전에 뭐 노래 불렀던 것들을 보면 아 그래 계속 부족하다고 느껴서 내가 그나마 지금 이만큼이라도 성장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치. 근데 진짜로 실제로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알기로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네. 그럼 진심이죠. 네. 그냥 방송용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진짜 지금까지 작업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셨어요. 맞아요. 오케스트라 네. 작업도 해보셨고 네. 이런 아까 펑키 음악도 하시고 막 다양한 장르 해보고 계시는데 만약 앞으로 이런 작업 혹은 이런 사람과 협업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그런 분이 네. 있을까요? 어떤 인터뷰에서 선우정아 씨랑 꼭 작업을 해보고 싶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인터뷰한 지도 이제 1년이 넘었어요. 예. 근데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예. 선우정아 씨도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보다 더 훨씬 바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포기를 했고요. 예. 이제는 좀 더 많은 분들과 작업을 해보고 싶다. 아. 어느 특정 예술을 하시는 분들 말고 아, 예를 예. 들면은 뭐 저희 음악 말고라도 예. 뭐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라든지 약간 이런 어떤 예술 다양한 장르들을 좀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오. 그런 작업들. 기본적으로 다 열려 있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아마 5학년, 6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인터뷰했었던 내용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꿈이 뭐예요? 뭐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하죠. 그때. 근데 그때 제가 저는 꿈을 정하고 싶지 않아요. 전 뭐든 될 수 있으니까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진짜로. 그게 그 신문에 실렸던 인터뷰였는데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진짜 진짜로 지금 그러고 있네요. 있네,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도전해 보고 싶어요. 진짜로. 네. 안 힘들어요? 진짜 나니 씨는 한 120% 이상씩 언제나 노력을 하시는데 번아웃 같은 거 와본 적 없어요? 있죠. 있었죠. 있어요? 네. 20대 후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 그때가 좀 지쳤을 때였구나라고 이제 느끼는데 근데 심지어 그때도 일을 계속했어요. 일하면서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그때가 아마 그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관리 네.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정답 나오네요. 네. 요가를 좀 저는 요가? 예. 아 오늘 보이는 라디오인데 갈게요 그러면 춤에서 요가까지 어려운 동작 이런 거 하나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요가 물구나무 한번 쓸까요? 아니 아니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네, 네, 네. 아니 저희가 네. 음악 어차피 지금 하나 더 들어야 되니까 네, 네, 네. 볼 때는 어차피 영상으로 또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네. 김나니와 함께하는 그 요가 시간 진짜 징그럽다 징그러워. 네, 알차게 저희들 그만 좀 뽑아먹더라 자, 진짜 시간 관계상 네. 일부분만 감상할 거고요 박지연의 연주로 룸 방에서 또 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간에서 그래서 해야죠. 저희가 룸을 아니에요 룸 잡아야죠 자 룸을 방을 잡고 한번 또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연의 연주로 룸 띄워드리겠습니다
라마스테. 박지현의 연주로 룸 듣고 왔습니다. 아, 김다니 씨가 요가 클래스 차리셨나요? 하신 분 계시고 두 분 학생 같아요. 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나가고 있는 중간에 네. 예, 선생님께 배워봤어요. 아, 잠깐만, 우리 이거 이 음악 왜 들었죠? 아, 예, 제가 이 박지현 씨가 헤이스트링이나 리마이더스라는 그 팀에서 예, 예. 활동하고 계신 가야금 연주자이신데요. 이번에 제 앨범에도 또 같이 또 참여를 해주시게 됐고 예. 그리고 제가 헤이스트링 팬이에요. 네.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각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또 저의 1집을 먼저 내신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아, 또 선배님이다. 예,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예 들어봤습니다. 3월에 나왔기 때문에 아주 따끈따끈하고요. 3월에 나왔고요. 예. 요가하면서 듣기에 참 좋네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요가에 네. 정말 잘 어울리는 네, 음악이었어요. 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네. 아, 그리고 나니 씨랑 지금 잠깐 몸을 좀 풀어봤는데 굉장히 유연하시네요, 우리 나니 씨가. 네. 나니 씨가 유연한 것도 놀라웠지만 상호 씨가 이렇게 뻣뻣했나요? 그러니까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 이제는. 굳어가지고. 괴상한 자세가 나오시네. 네네. 엉덩이를 막 벽에 대고 있고. 예, 예. 편법이나 들었지, 뭐. 야.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진짜.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아무튼. 요가는, 요가도 배우신 거예요? 계속 요가를 운동을 하고 계시고. 요가도 배웠었고. 네. 좀 오래 한 운동이어서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요가원에 나가지는 못하고 네, 집에서 홈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홈트로. 네. 아,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려면 소리 연습을. 예, 소리 연습을 하려면 그렇지. 계속 이제 운동을 네. 해줘야 네. 이게 현상 유지가 좀. 현상 유지가. 예, 예, 예. 소리 연습을 되게. 예. 이렇게. 이렇게 뭘 계속 넘기는 네. 자 그러니까 이걸 보시려면 보이는 라디오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네. 국악 FM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우리 나니 씨랑 그래도 같이 방송하면 항상 이렇게 좀 에너지가 좋죠. 밝아지고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까 지쳤다고 그러셨잖아요. 지친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요가 할 때. 아니야 아니야 오빠 지쳐 그냥 제가 지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방송용. 아. 그건 방송용. 그걸 또 진짜로 들어. 아, 진짜 섭섭해요, 오빠. 상호 씨의 말은 반절 이상은 그냥 방송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소리를 시작하신 지 벌써 25년 차가 되시는 우리 김나니 씨와 함께 했고요. 아니, 진짜. 새 앨범이 나오시면 예, 예. 어떤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한 번 더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음악도 같이 들어보고. 그때 바쁘실 때이긴 하잖아요. 4월 말이면. 그래야 될 텐데요. 진짜 꼭 바빴으면 좋겠어요. 아니, 바쁠 거예요. 언제나 그랬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 한번 꼭 불러주세요. 아니 바쁘더라도 저희가 부르면 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앨범이 나오면 네. 자진해서 연락을 먼저 주세요. 아 며칠 날 이렇게 나가겠다 이렇게. 나왔고 네. 이제 저 이제 나갈 수 있으니까 저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네네네네네. 그때 주시면 그럴게요, 저희가 그럴게요. 생각해보고 섭외를 할게요. 입장을 좀 바꿔봅시다. 어때요? 네? 괜찮죠? 그러니까 욕을 먹지. 그러니까 다 욕 먹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 진짜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불러주십시오. 네네네. 아유. 재밌네요. 오늘.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역시 어딜 가나 행복을 전파하는 우리 김나니 씨 정말 능력자이신데 많은 분들이 진짜 오늘 함께 방송 즐기시면서 너무 매력적이다. 네. 또 어떤 분은 요가 보면서 뿜을 뻔했다 등등등 다양한 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끝인사 또 올려주세요. 아 바투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4월 안에 꼭 따끈따끈한 김나니의 첫 1집 네 사람 인간 김나니의 이야기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알찬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신곡도 진짜 궁금해요. 기대가 되죠. 저희가 꼭 최초 공개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다음에 모실 때는 저희들 다 셋 다 네. 요가 복장으로. 좋아요. 네. 자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런 약속을 계속해요. 요가 매트. 못 지킬 공약은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진짜. 자 우리 나니 씨. 네. 오늘 라마스테. 네. 라마스테.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김나니 씨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본 개편 첫 방송이었는데 굉장히 또
정신도 없었지만 재밌었고 알찬 시간이었는데 내일 더욱더 재밌게 저희들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새 코너가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파티의 상세대입니다. 내려오.